최고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이 내일의 와시주 이 잔잔한 거 한몫했다고 벌써부터 막 등 뒤에서 막 땀이 야, 막 느껴져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막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예, 그냥 예, 덥구나 싶었는데 여기 울산은 일산지는요. 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네. 예, 오늘 아침에만 해도 막 비가 와가지고 아 오늘 시원하겠구나 했더니 예 비가 내린 만큼 더워버리네요. 아까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막 엿, 짠, 요즘은 막 엿도요 여름에는 막 저기 뭐야 써먹지도 못해. 어 막 엿도 막 자르지 않고 막 저기 담는데 앉아서 그 가만히 담고 있는데도 막 이 땅이 뚝뚝 흘러요. 예. 자, 이거는요, 저번에 입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예. 그때는 찐파랑, 오늘은 좀 밝은 파랑 입어봤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흰 바지를 입으려고 했어요. 완전 하얀 바지를요, 진짜로. 근데, 비가 와가지고, 아, 이거 흰 바지 입으면 절퍽절퍽 막, 여기 막 페인트 다 묻겠다 싶어가지고, 예, 검은 걸 입었는데, 또 검은 거에다 하얀 게 안 어울리더라고. 또 어제 또, 핫 파란 색깔 체크 바지 왔어요. 입어봤는데, 기장이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세탁소 가서 자르려고 했는데, 예. 세탁소에서 자르려고 했는데 또 세탁소에 가려고 하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막 무섭게 내리더라고. 막 예, 괜히 이거 나갔다가 위험하겠구나. 홍수 나겠구나. 떠밀려 가겠구나 싶어 가지고 예. 우리 그 저기 그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예, 또 예, 오늘 예. 안 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 내일. 근데 이리대로 열난지 모르겠네. 이게 예,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바지 하나 시켰는데 그걸 다가 하얀색 와이셔츠 입으면 이쁘다. 이것도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월이님 얼굴이 더 이뻐요. 예. 그럼, 예. 예? 아, 새 거예요. 예. 아, 그쵸. 일부러 새 거인 거 티내려고 일부러 빨지 않고 입고 왔어요. 응. 왜냐면 나 이거 새 거 입었다. 티내야지. 헝가 이거 택도 뗄까 말까 고민하다가 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택 안 떼면 따가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택 떼고 입었습니다. 이 바지는 이제 두 번째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반 거 아닙니다. 저번에 처음 입었을 때 한번 빨았어요. 아, 이 시간에 몰래니까 좋네. 좋아. 어제는 막, 사람 있어가지고, 막, 부담됐는데, 부담이 없어. 저는 그냥 이제 올라와가지고, 몇 분 앉혀드리고, 그러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냥, 나는 그냥, 그래서 오늘은 공연을 어떻게 할지, 뭘 짜놓고 올라온 게 아니, 어제도 짜놓고 올라온 건 아니지만, 예, 어제도 그냥 올라와서 막혀버렸죠. 오늘은 더 부담이 없어가지고 좋네요. 좋아. 예. 야, 진짜 이 텐트 안에는 쪄주고 쪄주고 여기 텐트 바로 옆에만 나가도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여기 안에는요 막 태양빛을 막 받아가지고 예. 다음에 여기다가 막 우리가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태양열 전기를 위에다가 하면 그게 더 비싸겠구나. 예. 그러면은 노래 한 곡도 한 곡 더 잔잔하게 할 건데 밤에는 애원이 좋지만 낮에는 아버지 방금 제가 노래했던 게 아버지에 관한 노래잖아요. 또 임영웅 가수님의 노래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던 그 아버지가 예, 옛날엔 그 듬직한 아버지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한 곡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노래가 되게 좋죠. 자,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요. 이 가사 자체가. 자, 우리 아버지, 예, 옛날에 그 듬직한 아버지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멋쟁이님, 호야부모님, 완전 힘내주네요. 어쩌다 보니 앵콜송 듣고 싶네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탁해요. 목소리 죽여주네요. 팬이 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지 몰라서 대접으로 해요. 어머나, 어머나, 멋쟁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빨리 주세요.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딱 머릿속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딱 부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멋쟁이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나 봐요. 예, 요즘은 그러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 헷갈려요. 예, 핸드폰이 웬만한 거의 다 갤럭시 S4, 24, 울트라를 싹 맞다. 아, 뭐, 안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근데 만들어야지, 요거를. 예, 아, 저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예, 저한테는 아직 어울리는 단계가 아니에요. 저 그런 게 없어요. 예, 나중에 그 저기 종이짜기 그 박스에다가 적어서, 허야 적어놔야겠다. 전 그러잖아요. 그, 팸플렛이나 그 수거 같은 것도 없고 해서 박스에다가 해주시는데, 워쟁이님, 그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그 저기 예삐님 10장만 부탁드려요. 이제 멋쟁이님이 먼저 꽂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꽂고 할게요. 꽂고. 네, 어차피 오늘은 낮에 올라와가지고 시간도 많아. 괜히 막 내가 여기서 막 열심히 막 처음부터 해버리면은 주가 잡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는데. 그 뭐야 너무 피곤하면 생기는 병이 지금 생겨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연고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막 계시기에 막 제가 막 힘이 나버려요. 멋쟁이님을 사랑합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였습니다. 예.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한 곡 더 하면서 이제 분위기 한번 신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멋쟁이님. 아이고 아니 이거 하고 일단 이거 주세요. 그리고 진짜 멋쟁이도 하나 준비해주세요. 아이고 멋쟁이님 보니까 이 노래 생각 예, 일단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한 곡 하고 진짜 멋쟁이 하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박수라도 쳐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그래도 제가 몇 번 귀로 들어봐가지고 조금 아니까 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좋다. 이 시간에 이제 잔잔하게 신청곡도 잔잔하고 이거 본인이 자꾸 불러요. 그냥 서치로 붙잡지
이라고 있어요. 이맘때입니다. 옛날에 그 같이 공연을 하면서 그 봄에 날씨가 좋으니까 막 꿀벌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벌이 막 날아다녀. 예, 그냥 저는 그때 항상 엿다이가 제 포지션이었거든요. 엿다이 항상 물건 정리하고 닦고 엿 자르고 막 뛰고 그냥 하다가 아 나도 뭐 좀 뛰고 싶다면 뒤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다가 그렇게 있었는데 예, 그 되게 막 매화 삼촌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막 허야 따라와 하고서 막 일하러 가자 그러면은 막 삼촌 막 항상 아 힘들게 삼촌 왜 불렀어요? 좀 쉬어 거기 있으면 막 바쁘면 너 맨날 일 시키자 좀 쉬어라 그렇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 다른 단장님 오시고 야 너네 또 둘이서 뭐 하고 있어 허야랑 너랑 둘이 빨리 떨어져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잘 챙겨주시고 막 하여튼 되게 저를 잘 챙겨주셨던 그분인데 이렇게 봄에 막 가만히 앉아있는 설명제 막 꿀벌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꿀벌이 그래서 막 삼촌이 그래요. 허야야, 저 꿀벌 봉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남자한테는 최고다 하시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한테 막.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자주 불렀던 노래예요. 예, 우리 매화 삼촌이 자주 불렀던 노래라서 제가 노을이란 곡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아. 진짜요? 아, 진짜.
성령님이 아 메라사 아 그분이세요? 아 그분이에요? 아니 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메라 어머나 그분이시구나. 아 그냥 메라 삼촌한테 따로 제 연락처 물어봐서 전화 주시면 되잖아요. 아 아 나 진짜 메라 삼촌이랑 맨날 같은 방 쓰면서 그리고 그것도 있어. 제가요 쪽가위 하나만 주세요. 쪽가위 쪽가위 하나만 줘보세요. 쪽가위 쪽가위 거기 있잖아요. 쪽가위 없어요? 아 없어요. 필요 없어. 안 주셔도 돼요. 자 이게 만약 쪽가위요. 우리가 세팅을 하거든요. 저희 각설이가요 와가지고 그냥 막 와서 아싸 좋다 막 공연하는 게 아니라 다 와가지고 다 설치를 합니다. 되게 힘들겠죠. 이 더운데 이거 또 설치하고 끝나면 철거하고 되게 힘들어. 그래서 막 저는 옛날에 어렸으니까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으니까 막 그 어른들이 허야 이리 와서 이거 좀 해라 막 시켜요. 그럼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솔직히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요. 쪽가리 들고 막 두리번 두리번 거려요. 그냥 가만히 이 강의들 뭐 하는 척하면서 그러다가 그 호빈 아빠님 저 좀 불러주세요. 예! 예! 하면서 이쪽으로 달려가요.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나 시키는 거니까 그냥 이쪽에서 예! 하면서 이쪽으로 달려가면 아 쟤 바쁘구나.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아 그러시구나. 아 나 진짜 매화 삼촌 너무 보고 싶어요. 나 안 그래도 예? 아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진짜 내가 막 그만하고 싶을 때 매화 삼촌 아니었으면 나 진짜 그만뒀을 거예요. 이거 아 진짜 우리 매화 삼촌 맨날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려고요. 예. 여기 조그마한 문신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판박이 스티커 꺼먹고서 판박이 스티커 붙여드리니까 좋다고 막 다 이게 하시면서 막 어? 포즈 취하시고 옛날 생각 많이 나네. 나 진짜 또 내가 삼촌 때문에 울었잖아. 어느 날은 막 저를 막 하여튼 나 울린 적도 있어요. 나쁜 내가 아 진짜 삼촌만큼 사랑의 사람 없어요. 제가 작년에 월포에서 우리 삼촌 금연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제 선물까지 받아가셨는데 금연하셨을까요? 안 본 지 벌써 1년이나 됐네. 자 그럼 부초 같은 인생 한번 불러보도록. 화이팅 적은 거 직접 적고 눌러가지고 삭제 가능하거든요. 제 번호 그 찾으셔가지고 좀 적었다가 멋쟁이님 메모하시면은 그 지워주세요. 그 댓글 적어주. 그 잠깐만 그 빈지게 가기 전에 사랑은 돈보다 좋다. 그거 제가 하나 둘 셋 칙 하면 바로 빈지게로 넘어가 주세요. 빈지게 템포를 그때 몇 손에서 했었더라? 장우치면서요? 165. 165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서 빈지게를 165로 그냥 예약만 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사랑은 돈보다 좋다 해서 바로 그냥 빈지게로 넘어가 주세요. 예, 아 붙일 뻔했네 깜빡하고. 자 사랑은 돈보다 좋다 일단 갑시다. 아 선글라스 없나? 선글라스 이거 똥통 잡아야 되네. 우리 메아 삼촌 하시는 거 아 그것도 입어야 되는데 조끼도 하나 입어야 되는데 그 빛나는 조끼 또 네. 아, 주세요. 사랑은 돈보다 좋다.
실수한 것 같아요. 예, 뭔가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뭐, 힘도 안 들고, 아, 예, 빈지게는 우리 매화 삼촌이 하셔야 되네. 아유, 괜히 부럽네. 부끄럽네. 자, 그러면 부끄러움을 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래를, 오랜만에, 예, 적어주세요. 옛날에, 예, 많이 했었던데, 예, 남꾼 노래방 템포 155로 해가지고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상했어. 예, 자, 이제 시간이 50, 15, 20, 20분 남았는데, 뭐, 옆에 사람도 없고, 그냥 부담 없이 구경, 아유, 그냥 하고 내려가기. 그러면은 음악 주세요. 예, 자, 제가 다음에 누가 나오시죠? 아, 누나가 나오세요? 아, 큰일 났다. 그러면 누나 이제부터 제가 안 쉬고 할게요. 내가 한 사람이라 더 안 쳐놓고 가요. 제가요, 옛날에 뭐부터 배우냐면요, 일단 엿자라는 걸 배우고 올라와서 가만히 이렇게 노래만 하면 혼나요. 뭐라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저기 지나간 사람들 붙잡은 게 제 목표, 저거였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나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아무도 없으면은 제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어제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누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름이 누나 보람이 형 두 분이 막 서로 힘든 건 미루시더라고요. 예, 힘든 건 네가 해. 힘든 건 네가 해. 가위를 치는데 한 사람만 올라가시네.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힘든 건 내가 할 건데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면 뭐해. 어차피 힘든 건 정해져 있는 힘든 건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나 올라오셔도 돼요. 어차피 허야 되는 건데. 예. 자, 그러면은 네, 나무꾼 노래방 한 번 더 신나게. 아 그래요? 아, 왠지 저번에 그 제가 매화 삼촌 어머니를 처음 뵌 곳이 그 안산 거리 축제에서 뵀던 것 같은데 팔에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 있으시더라고요. 아, 골프 사업 하시는구나. 예, 사월풍만님 저기 한번 가보세요. 저기 예, 다 이게 천천히 드시고 예, 예 드시고 오세요. 예, 그러면은 나무꾼 노래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저도 그냥 먹방으로 갈게요. 예, 앉아 계신 분들 등 돌려서 저쪽 보세요. 예, 아, 저도 먹어야 되니까. 아니, 카메라 들고 가야지. 아, 솔직히 그게 낫겠다. 저기 미락 가서 선풍기 들고 시원하게 저기 뭐야 사이다나 저거 돼지머리 머리고기 먹으면서 나도 편하게 하고 싶다. 괜찮아. 나도 이제 15분만 더 버티면은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저 꿈을 이룰 수가 있어. 근데 아쉽게도 또 아름이 누나는 또 지금 못 드시네. 왜냐면 지금 먹어버리면은 공연을 못 해요. 예, 물 먹고 막 달리기만 해도 배 아파 죽겠는데 뭘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 오늘은 어영부영 시간이 금방 끝나버렸네. 자, 아 근데요, 제가 뭔가 있나 봐요. 제가 이 꿈 얘기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살짝만 말을 하자면은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되게 좋은 꿈을 꿨어요. 예, 되게 좋은 꿈을 꿨어요. 정말. 그리고 또 어젯밤에 제가 핸드폰 보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저 골프 같은 거 칠 줄 모르거든요. 아, 내일 골프나 치러 가야 돼. 딱 이 말을 했는데 또 골프 사업을 하죠. 정말이죠. 예? 정말로 제가 어젯밤에 그 골프, 아, 나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골프나 치러 다녀야겠다. 이런 거짓말, 장난을 쳤는데 골프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골프 채 잡는 법도 모릅니다. 예, 골프 보면 어떻게 생긴 건지 구멍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다시 신나게 나무꾼 노래방 한 번 더, 한 번 더가 아니지. 나무꾼 노래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생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향을 봤는데 막말로 저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 저거 보고 오겠는데 노래만 저기서 멀리서 행동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노래 듣고 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저기 앉아서 옆만 잘라도 아니 옆만 담아도 이렇게 이거 보세요. 화면에 보일라나 모르겠네. 예, 방금 막 과격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땀 흘리는 거 봐. 우리 애 잡아. 우리 작은 건 예술단에서 가장 젊은 애인데 아이고 아싸 이제 두 곡만 더 하면 난 들어간다 근데 어떻게 아르기나 힘들어가지고 어이. 괜찮다고 말만 하시고 속으로는 저 새끼 저거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내려와 버리네 하실까봐 확실해요? 난 네 번에 한번 해볼까? 사랑의 내비게이션 반키 올려주시고 템포 158로 해주세요. 예, 저도요 노래가 있어요. 예,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찍고 뱀이다 몸이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대 없이 난 못 살아요 사랑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이미 연인이시 그토록 몸이 엄청난 히트곡을 작곡하신 정의성 작곡가님에게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옛날에 6년 전에 KBS 공주가 돌아왔다 탁재훈 가수님이 부른 노래예요. 원래는 내비게이션이란 곡인데 그 노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 노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키 올려주시면 C마이너스죠. 그리고 C마이너에다가 템포 158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슈스! 그렇죠. 이 노래가 얼른 떠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도 드디어 한 번만 하면은 내려갑니다. 제 노래라서 이건 솔직히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더워서 힘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마이크 때가 이게 서부고 단장님 거구나. 예,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못 잊을 사람 반키 올려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잔잔하게 이토록 못 잊을 사람 노래 되게 좋아요. 광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